예, 오늘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지만은 교회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유니티, 하나됨과 거룩성이에요. 거룩.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함.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함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다루었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은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오히려 실족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큰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진짜 그렇다고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게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이 교회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교회는 사랑이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사랑인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그 징계를 하고 출교하고 권징을 하고 왜 그럽니까? 교회는 사랑인데요. 너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가르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상당히 엄중하게 처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어떤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죄의 문제를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엄중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참잘 실천하는 교회가 이렇게 드물어요.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잘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이 안에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자꾸 죄를 지음으로 좋지 않은 그 죄의 모습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퍼져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제일 많이 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이것이 금방 퍼지면은 그 사람이 하고 댕기는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하는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무너져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는 사람, 이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사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들어주는 사람. 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때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얘기하면 다 사람이 피해가요.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 은혜로운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너무나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병든 교회 가면은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병든 교회는 남의 얘기하고 비난하고 이거 뒷담화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하니까 속속속 들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퍼지듯이. 자, 이런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예수님 가르쳐준 3단계를 지혜롭게 우리가 잘 행함으로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제일 먼저 인지한 사람이 그 형제를 찾아가라 그랬죠.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어떻게 어떤 사람 죄를 짓는 게 내가 인지하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 더 말하지 말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네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고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어떤 사님 야야 어떤 사님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해서 사실은 그 죄를 진 사람보다도 이 옮기고 댕기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져가지고 교회를 더 무너뜨리는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자꾸 지을 때 그걸 내가 인지하고 알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려면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도 평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 나도 그렇지 못한데 누구를 가서 권고하겠어요? 나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 그걸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해당이 될 텐데 그죠? 어제 설교한 것처럼 자기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사셔서 혹시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할 만큼 어떤 사람이 자꾸 이 언어와 행동으로 죄를 질 때는 남에게 가서 막 뒷담화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찾아가세요. 괜찮습니다. 만나세요. 만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권고하라 그랬어요. 권고. 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고로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한 형제의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가 알지만은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막 가서 또 그렇다고 막 에? 당신 말에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것도 날 비난하고 막 그러는 마음이 있으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죄를 짓는 거지. 그건 비난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가서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그건 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데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잘 들으면 괜찮은데 듣지 않아. 그럴 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때 이제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과만 두세 사람 많이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상의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예? 집사님.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 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만 아는데 예, 권면하라 했어요. 그 들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그래도 듣지 않아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공적. 교회는 이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치리회가 있습니다. 잘 안 열려서 그렇지. 치리하기 위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열죠. 그 치리회가 당회예요, 당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치리회 회원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판사나 마찬가지. 모여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할 때는 당회에서 열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합니다. 당회에서 이제 불러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공적으로 해요. 자, 공적으로 할 때 거기서 마지막 세 번째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 그걸 모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 번의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고 또 세 번의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 공적인 문제에서도 듣지 않아 끝까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방인과 세리. 세리는 이제 여기서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강제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어휴, 그럼 어떤 사람이 또 그래. 교회는 목사님 사랑인데, 사랑인데 그걸 봐줘야지. 그걸 무슨 출교시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시키는 죄. 세 번이나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교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강제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강제로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사랑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예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은 교회 권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권징. 이 권징이 뭐냐면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3단계로 다루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정말 가까운 어떤 분 중에 하나가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 교회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뒷담화 남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서 그걸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듣지 않고 계속 세 번에 걸친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왜 내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 원칙을 이렇게 딱 요약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따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그랬지. 아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맨날 그냥 저 사람이 막 여기저기 교회 엉망으로 하고 다니는데 내버려 두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개인의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무슨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어떤 것을 함부로 훼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 근데 경고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 개인적인 권면, 또 한 두세 사람이 가서 하는 권면, 마지막에는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네? 당회에서 그러면 이제는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제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현대교회가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라 그랬는데 가볍게 다뤄요. 근데 초대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 안에도 뭐 성수찬 금지, 예배 금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이제 강력한 게 출교예요. 교회에서 완전 쫓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다 함으로써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 경고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교회가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죄에 대한 징계권을 주셨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진실로 이 징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강제로 내쫓으라 그랬죠. 그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쫓으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징계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고해서 죄를 그 사람 회개하면 교회가 그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이 거부해서 교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해서 강제로 내쫓는 거죠. 출교시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 권징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징권이에요. 교회가 이 권징권을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그 말씀이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정말 어떤 인간적인 사심이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해서 이 사람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용서하지 말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간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등교해 보면 정치화되고, 또 나랑 친한 사람인데 덮읍시다. 큰 심각한 죄를 졌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죄를 졌는데 뭘 덮어 덮기는. 하나님은 교회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내쫓으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뭘 덮어요? 덮기는.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는 거룩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걸 잘못하면 나랑 친한 사람 뭐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징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떠나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징을 할 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기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론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지금 이 심각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문제를 3단계에 걸쳐서 다루고 교회 당회 권고도 듣지 않고 그럴 때는 내쫓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교회에서 쫓겨나야 그 사람 진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돼요, 진짜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한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죄를 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출교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교회 함부로 올 수 없어요. 나중에 정말 자기가 이 공동체에 와서 다시 교회 생활하려면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인정하고 공동체에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자신부터가 잘 안 할라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 다 아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심각하게 그런 사람은 뭐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당회에서 권고해서 교회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심각한 충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은 죄를 조촐히 깨닫고 회개하겠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교회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네?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막 저런 사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 이제 교회의 성도님으로서 말씀대로 죄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다루고 필요한 권징이 말씀대로 시행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했죠. 성전이라고 배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면 내가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한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사람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탁 앉혀놓고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곤란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율법엔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어떡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땅에다 글자로 뭐라 쓰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 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요새 우리 사회 내로남불 유행하고 있는데 죄 너희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만한 돌을 다 들고 있다가 예?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에요. 왜? 다 자기는 안 한 척 하잖아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나아. 그래도 양심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칠 수가 없었어요. 돌로. 거기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이런 죄인도 가늠하다 붙잡힌 죄인도 용서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됨과 동시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네? 아유 저것도 옛날에 맨날 술 먹고 깡패짓 하고 저 사람이 때리고 댕기고 저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지?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교회. 어떠한 죄인도 다 품고 새 사람을 만들고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2단계가 나오잖아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5장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하겠지만은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사회고 이방 신전에 나가면 성창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은 그 이방 신정에 가서 그런 여자들하고 그런 짓을 맨날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거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거룩한 공동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관을 끊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나가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5장에 발전. 더 다루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행을 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 사랑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내 팔을 분리돼서 자기 팔을 보호하려고 그랬는지 이 문제를 다루질 않아.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책망을 하죠. 응?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합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이 많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장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래요. 출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죄지은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만 면하고 사람들은 또 죄를 져요. 네? 그건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해. 그러므로 진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그래서 이 말을 한다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작은 누룩 하나가 금방 밀가루 전체를 변질시킨다 그러죠. 이 죄의 전염성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커요. 네? 요새 특별히 이제 SNS나 막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이 SNS에 글 올린 한 사람의 글로 대통령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SNS로 글이 퍼지면 금방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퍼져요. 그럼 한 사람이 아무리 그런 죄를 안 져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한번 거기 글이 올라가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공간 안에 온갖 죄악이 다 가득 차는 그런 곳입니다. 죄는 금방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홈페이지라는 걸 맨 처음에 만들면서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교회 아름다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서로 아름다운 얘기를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병든 사람이 하나가 딱 죄에 대한 얘기 막 비난과 막 이런 걸 일삼 얘기를 올리면 금방 퍼져가지고 교회 안에 싹 퍼져버려요. 그게 또 지도자와 이런 사람을 공격하는 글일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글이 무너져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실명제로 바꿨어요. 우리나라는 실명제 아니지만은 교회 실명제로 바꾸면 싹 사라졌어요. 자기 실명을 걸고, 나는 인터넷 실명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명제로 하면은 그 가짜뉴스 이런 거 쓰지 못합니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걸려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명제를 안 하려고 그래. 지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무슨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아니 이름도 안 밝히고 숨어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로 욕하는 게 그 범죄인데, 큰 범죄인데 말이죠. 그걸 왜 허용을 하고 내비둬요. 인터넷 실명제로 하게 해보세요. 이 사회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거짓뉴스, 가짜뉴스 다 없어져요. 실명제로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죄로 처벌해보세요. 그래서 실명제로 바꾸니까 싹 사라졌어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교회가 무너질 뻔했는데 교회 지혜로운 분들이 딱 실명제로 바꿔버리니까 싹 없어졌어요. 네, 자기 이름을 나오잖아. 누가 얘기했는지 실질적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정리.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이면서 동시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교회. 모든 죄를 품고 용서하는 교회가 돼. 그것은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성도가 된 다음에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어떠한 죄인도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품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문제를 경고하고 바로잡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